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동안 배웠던 그 스플라인이 있었죠. 그 스플라인을 가지고서 그 인테리어 모델링을 어떻게 하는지 그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도면이 필요한데, 그 예제는 그 싸이월드 클럽 3D 도어 싸이월드.com에서 여기 좌측 메뉴에 그 인테리어 소스가 있어요. 거기에서 지오지아라고 검색을 합니다. 거기에 지오지아 매장 도면 맥스 파일을 다운로드를 해서 맥스를 열어주기 바랍니다. 현재 열어진 도면인데, 먼저 도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해야 할 일이 도면의 각그 뷰에 맞춰서 그 어떤 위치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위치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먼저 위에 탑에서 바라본 형태인데, 현재 A, B, C, D 형태가 있죠. 그렇죠? B에서 바라본 형태, A에서 바라본 형태, 각 뷰에 맞는 그 위치가 있는데, 먼저 그 A 그룹의 위치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냅에서는 그 3D 스냅을 먼저 활성화시켜 주고요. 그래서 3D 스냅 위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그 현재 그 버텍스와 그 미드 포인트가 잡혀 있죠. 그 다음에 옵션에 가서는 스냅 투 프로즌 오브젝트 얘도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브로 끝에를 잡고 끌어옵니다. 그럼 여기 위치가 맞게 됐죠. 여기 유리 쪽하고도 지금 현재 위치가 맞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끝에를 잡고 여기에 맞춰주세요. 그럼 여기에 유리의 위치가 맞춰지게 되겠죠. 위치를 선정하기가 잘 어렵다고 생각이 들면 유리 쪽을 먼저 확인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겠죠. 얘도 로테이트로 90도를 해주는데, 그 앵글 스냅에 체크를 해주세요. 90도 회전. 여기도 마찬가지. 위치를 이렇게 잡아주세요. 여기가 되겠죠? 이렇게. 여기가 나중에 위치가 똑같아지겠죠? 그래서 C의 그룹은 여기 기둥에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90도 회전. 오른쪽으로 돌려줘야 되겠죠? 90도. 무브로 이렇게 맞춰주세요. 됐죠? 그럼 이제 위치가 다 선정이 됐으면 다시 스냅을 꺼주고 뒤로 다시 이동해 주세요. 멀리까지는 갈 필요 없고요. 마찬가지. 그러면 이제 도면 이제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도면의 위치를 모두 다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맨 앞에 거요두 개만 먼저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럼 두 개를 잡고 프리즈 셀렉션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오른쪽 버튼 하이드 셀렉션. 그리드가 켜져 있는데, 키보드의 G키를 눌러서 다 하이드 시켰습니다. 앞에 그 행거 부분부터 먼저 작업을 하겠습니다. 3D 스냅과 2.5 스냅이 있는데, 인테리어에서는 2.5 스냅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2.5 스냅으로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차이점에 대해서는
작업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2.5 스냅으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라인으로 작업을 해야 되겠죠? 혹시 그 스냅이 걸리지 않는 학생들은 아까 잠깐 보여줬지만 그 옵션에 그 스냅 투그 포르든 오브젝트를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라인을 직접 그려주세요. 자, 2.5 스냅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중간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키보드의 주키를 다시 활성화시키면 그 X선상과 Y축선상에서 작업이 되는데, 이게 이제 2.5 스냅이라고 할수 있겠죠. 거기에 반해서 그3.0 스냅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금 여기서 작업이 되죠. 그쵸? 도면 자체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차이점은 그렇다고 할수 있겠죠. 자, 다시 2.5 스냅을 활성화시켜주고 작업을 해줍니다. 자, 탑 뷰에 와서 무브를 해주세요. 자, 여기가 바로 탑에서 바라봤을 때의 행과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모디파이 가서 익스트루드. 자, 마이너스 30. 자, 얘도 오른쪽으로 카피. 자, 인스턴스로 하지 마시고 카피로 해주세요. 나중에 어태치를 하기 위해서. 자, 얘도 두 개를 잡고, 오른쪽으로 복사. 자, 그럼 이제 완성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위에서 보면은 선반이 있습니다. 선반. 그 선반을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오데아의 매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아이소메트릭 이미지가 있는데, 현재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게이 행거 부분이죠. 거기에 지금 선반이 놓여져 있고요. 자, 그걸 좀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데는 렉탱글로 그려주면 되겠죠. 자, 탑뷰에서는 도면에 나와 있지 않은데, 자, 요 두께는 300으로 주십시오. 300. 300. 자, 다시 스냅 켜주고요. 자, 미드 스냅으로 잡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중앙에다가 위치를 잡을 수가 있겠죠. 자, 반대편도 마찬가지. 카피. 자, 그럼 이제 행거 부분은 완성이 됐고요. 얘네들을 같은 자재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어태치로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반을 선택하고, 자, 오른쪽 버튼 폴리로 컨버트. 자, 옵션에 보면 어태치가 있습니다. 어태치. 그래서 어태치. 자, 이름도 써주십시오. 이렇게. 자, 얘네들도 폴리로 컨버팅을 해서 어태치를 해줍니다. 자, 여기도 앞 행거라고 써줄게요. 자, 이렇게 어태치를 해주는 이유는 나중에 관리에 있어서 어떤 편리함성과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떤 재질을 주었을 때그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재질을 쉽게 주기 위해서 어태치를 꼭 사용을 해 주십시오. 자, 그럼 이제 행거 부분은 완성이 됐고, 자, 아래쪽에
자, 디스플레이 테이블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라인으로 그려주면 되겠죠? 자, 탑뷰에 와서도 위치를 잡아주세요. 자, 익스트루드. 자, 대략 340 되겠네요. 그쵸? 350, 350.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그 디스플레이 다이가 있죠? 자, 얘 같은 경우는 실린더 형태이기 때문에 탑에서 서클을 그려주는데 위치를 잡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그 서클에 보면, 엣지가 있죠, 엣지. 그래서 엣지로 이렇게 그려주기 바랍니다. 지금 새벽 4시 반이라 목소리가 조금 가라앉아 있는데, 이해를 해주십시오. 자, 익스트루드를 다시 한번 적용을 해주겠습니다. 자, 위치 잡아주고, 자, 200 정도 되겠네요, 200. 자, 얘도 오른쪽으로 카피. 그래서 높이만 올려주십시오. 자, 400. 위치를 다시 한번. 자, 그다음에 선반 그 밑에 다시 한번 그 걸레바지가 하나 더 있죠? 자, 얘는 서클로 직접 이렇게 원을 그려주세요. 자, 얘를 90도 회전. 자, 익스트루드. 자, 30. 자, 오른쪽으로 카피. 자, 센터가 맞지 않죠? 자, 이런 거는 그 얼라인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얼라인. 지금 그 스냅을 활성화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먼저 현재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시고 그 얼라인 그 아이콘을 눌러서 그 실린더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 X축과 Y축, 그다음에 센터, 오케이. 마찬가지. 온라인, 실린더 선택, XY, 오케이. 자, 그러면은 밑에서 바라보면, 자, 정확하게 센터로 들어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리 부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렉탱글. 자, 대청. 자, 스냅 때문에 잘안 보이는데, 자, 위치를 잠깐 옮기면, 현재 여기에, 잡혀져 있죠. 그래서, 스플라인으로 컨버트. 자, 선택. 자, 아웃라인을 줍니다, 아웃라인. 자, 스플라인 레벨에 가면, 아웃라인 옵션이 있어요. 자, 마이너스 30을 주었습니다. 자, 탑뷰에 와서 무브를 시켜주세요. 자, 다시 익스트루드. 자, 50 되겠죠? 50. 자, 그 다음에 유리. 자, 유리도 마찬가지로 렉탱글로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주세요. 자, 탑뷰에 와서 자, 위치를 또 잡아주고 자, 두께는
자, 스냅이 지금 여기 안 걸리죠? 가운데로 한번 잡아볼게요.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위치를 잡아줬습니다. 자, 이런 유리 같은 재질은 미리 재질을 설정하는 게 작업하는 데 편하죠, 나중에. 자, 그래서 오퍼시티에서 30 작업 사인. 자, 유리 재질은 그린 계열로 해주세요. 그린 계열. 자, 그러면 앞에 부분은 이제 다 작업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뒤쪽부터 또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자, 다시 on hide all. 그쵸? 다시 on freeze all.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시 탑하고 자, 뒤쪽 두 개만 얼려주고 나머지는 다 하이드 시켜주세요. 얼려져 있는 이 도면의 색상을 혹시 다른 색으로 변경을 하고 싶다면 먼저 커스터마이즈, 그 다음에 유저 인터페이스, 그리고 컬러 탭, 지오메트리, 프리즈. 자, 그 다음에 여기 컬러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이브를 해주시고 닫아주시면 색상이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뒤쪽에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행거가 있죠. 자, 레탱글, 레탱글, 레탱글. 자, 어태치를 해주세요. 스플라인으로 가서 어태치, 익스트루드. 자, 탑뷰에서 마찬가지 위치를 잡아줍니다. 자, 두께를 조금 더 키워야 되겠죠? 40, 마이너스 40. 자, 그러면 뒤쪽에 행거가 완성이 됐죠? 대략. 혹시 구멍이 뚫리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레탱글마다 두께를 적용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행거. 자, 레프트에서는 도면이 없는 관계로 자, 프론트의 도면만 가지고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실린더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클로 그려주기 바랍니다. 자, 90도 회전. 자, 익스트루드. 800, 820. 자, 색깔이 좀안 보이죠? 자, 얘도 잡아서 시프트키 눌러서 나머지에다가 카피를 해줍니다. 자, 위에도 하나 있네요. 도면이 약간 틀린데 그건 무시하시고 작업을 하세요. 그리고 현재 스냅을 꺼놓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얘네들도 위치를 잡아주세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대략 행거가 완성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위쪽에 선반. 자, 여기도 레탱글. 스텝을 다시 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 30.
7을 잡았습니다. 아, 50이었나요? 50. 40? 40. 자, 그래서 선반의 두께도 40. 자, 그 다음에 위쪽에 다시 또 렉탱글을 그려줍니다. 자, 탑뷰에 와서 또 위치를 잡아주고. extrude. 300이죠? 300. 자, 카피. 자, 두 개를 잡아서 카피를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다 완성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어태치를 뭐, 해줄까요? 자, 어태치. 자, 일단 폴리로 컨버트. 자, 어태치 눌러주고, 같은 재질을 얘는 할게 없군요. 그럼 얘부터 하면 되겠네. 자, 행거 선택, 폴리, 컴포트, 어태치. 자, 그 다음에 아래쪽, 폴리로 컴포트, 어태치. 자, 그 다음에 위에 나무 다시 폴리 어때치. 자, 하나의 이제 오브젝트가 됐죠? 나중에 그 재질을 줄때 상당히 빠르게 작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도 걸레바지가 있죠? 자, 렉탱글. 자, 탑. 자, 익스트루드. 그러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얘는 재질이 다르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그룹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룹. 자, 메뉴바에서 그룹. 자, 그럼 이제 완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운터 쪽 한번 해볼게요. 카운터. 자, 탑. 탑에서 하는 게더 빠르겠죠? 자, 라인. 자, 코너. 스냅이 안 맞죠? 그러면 스냅을 꺼주고, 자, Y로 잡아주세요. 그다음에 익스트루드. 자, 여기 기둥이 한번더 올라오죠? 자, 이미지를 잠깐 보면. 이렇게 카운터가 지금 올라오고 있죠. 자, 폴리로 컨버트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버텍스 레벨링 하면 퀵 슬라이스가 있죠. 그래서 퀵 슬라이스로 그려주십니다. 자, 스냅을 켜서 움직이면은 정확하게 위치를 잡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 면을 선택. 자, extrude 명령을 줍니다. 860. apply. 오케이. 자, 버텍스로 위치를 잡아줍니다. 자, 오른쪽 면 잡고 다시 익스트루드. 자, 여기에 맞춰줍니다. 다시 익스트루드. 자, 이쪽 면 익스트루드. 1200, 1210, 220. 자, 이제 카운터가 대략 완성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카운터의 선반을 자, 레탱글로 도크해줍니다. 다시 익스트루드 30 줄게요. 30. 자, 위치를 자, 스냅 꺼주고, 자, 위치는 여러분들이 놓을 위치에 적당히 잡아주시면 되겠죠? 앞쪽에 레탱글이 그려져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서, 여기서 빛이 나옵니다. 빛. 네온 효과예요. 효과를 볼 수가 있죠. 네온 효과. 다시 스냅. 카피. 자, 한꺼번에 적용하기 위해서 두께를 스플라인으로 컨버트. 자, 두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트루드. 자, 위치를 또 다시 옮겨주고요. 적당하게 이렇게 겹쳐줘야 되겠죠? 그럼 얘에서 부울린을 해줍니다. 컴파운드 오브젝트, 크리에이트 지오메트리 컴파운드 오브젝트, 부울린, 서브트랙션 차지파 빠지죠? 자, 그 다음에 폴리로 컴버트. 자, 안쪽에 있는 면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디테치. 자, 네온이라고 해줬죠? 오케이. 자, 색깔을 다른 색으로 임시 컬러로 바꿔주십시오. 자, 그럼 이제 이것도 완성됐고요. 카운터 선반. 자, 얘도 그룹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이 뒤쪽에 삼각형이 있는데, 이것도 같은 방법으로 네온의 효과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지금 현재 이미지에 안 나와 있는데, 여기 렌더링 이미지를 이렇게 참조를 해보시면, 여기에도 없네. 자, 그러면 나머지를 한번 이제 뭐죠? 벽체를 만들게요. 외벽과 그다음에 이제 안쪽에 있는 내벽들
그 다음에 이제 천장, 바닥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의 돌. 그냥 다시 언두. 자, 얘네들만 하이드 할게요. 하이드 셀렉션. 자, 탑뷰로 와서, 자, 라인을 따줍니다. 자, 먼저, 바닥부터 한번 해볼까요? 바닥. 자, 스냅 켜주고요. 자, 출발을 여기서 하겠습니다. 자, 화면이 작죠? 그래서 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갈 때, I키를 사용하세요. I키를 쓰면은, 화면이 이동이 됩니다. 마우스 커서의 중심으로 커서가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화면이 이동이 됩니다. 자, 여기는 2층으로 올라가는 길. 자, 바닥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름을, 자, 바닥이라고 바꿔주겠습니다. 바닥. 자, 바닥은 얇은 면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바로 폴리로 컨버트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바닥은 결국은 천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Shift 키 눌러서 Z축으로 카피를 해주세요. 스냅이 현재 꺼져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름을 천장이라고 써줍니다. 자, 천장의 높이를 2500. 자, 2500. 자, 면이 뒤집혀 있죠? 먼저 뒤집기 전에 천장의 위치부터, 아니 천장의 높이. 지금 측면에서 보면은 이만큼 더 올라와 있죠. 자, 그거를 해주기 위해서 탑뷰로 옵니다. 탑. 그래서 버텍스를 두 개를 잡아주세요. 두 개를 잡고 커넥. 또두개 잡고 커넥. 커넥. 지금 천장이 여기에서 나오는 게더 유리하겠네요. 그러면 얘두 개를 잡고 커넥. 높이가 익스트루드. 자, 600. 600이네요. 여기 위치가 안 맞네요. 그쵸? 여기서 출발을 했어야 되는 건데. 자, 언도 할게요. 자, 여기서 다시 커넥트. 자, 익스트루드 600. 오케이. 그럼 됐죠? 자, 그래서 전체를 선택. 자, 플립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이면이 아래로 향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약간 위치가 다른 경우는 무시하시고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이 약간 틀리죠? 자, 그러면 천장도 이제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하이드. 자, 외벽, 그 다음에 내벽까지 다 완성을 하겠습니다. 다시 라인. 자, 도면에 맞춰서 작업을 해줍니다.
I키가 작동이 안될 경우에는 그 환영키를 꼭 확인을 해주세요. 그다음에 두께는 2500을 줍니다. 자, 다시 와서 렉탱글 다시 2500. 안쪽에 벽이 또 있죠? 벽에다가 다시 한번 벽을 덧붙여서 그게 노출 콘크리트로 덧붙여서 작업을 하고 있는 공사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안쪽도 작업을 해봅니다. 자, 2500. 나머지 벽. 자, 익스트루드 2500. 자, 뒤쪽에 카운터 쪽에도 있죠? 레탱글 2500. 자, 이제 대략 완성이 됐고요. 자, 기둥 레탱글 익스트루드, 계단 올라가는 중앙, 위도 2500. 자, 어나이드 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도 같은 방법으로 작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쉐입들을 숨겨주기 위해서 그 디스플레이용 항목에 오면은 쉐입을 그 눌러주게 되면 그 도면이 사라지게 되는데, 지금 사라지지 않는 애들은 지금 이거는 3000 오브젝트라 사라지지 않는 경우죠. 그래서 언프리즈 올 해서 그냥 그룹 자체로 한번 하이드 시키겠습니다. 자, 키보드의 H키. 하이드.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카메라를 탑에서 색깔이 좀안 보이죠? 전체를 선택해서 검정으로 바꿀게요. 자, 다시 카메라. 자, 유저뷰에서는 C를 눌러주면 돼, C. 색깔을 그린 계열로, 아니, 그레이 계열로 바꿔줄게요. 다시 카메라. 자, 카메라를 선택해서 모디파이로 가면 그 스탁 렌즈가 있는데, 거기서 24mm로 체인지를 해주세요. 적용을 안 했네요. 좀 밝은 색으로. 밝은 색. 자, 카메라의 높이는 대략 1200에서
1600 정도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원하는 뷰로 작업을 해주세요. 자, 완성이 됐죠? 자, 아무튼 이상으로 그 실내 인테리어를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지금 목소리가 가라앉아서 제대로 알아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수업 시간에 했던 거니까 뭐 복습한다 생각하고 뭐 다시 한번 그 도면을 불러내서 한번 작업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